무대 위에서도 절대 지워지지 않는 최고의 아이라이너. 오늘의 얼로 뷰티 올림픽은 그룹 에이스와 함께합니다. 호적지몽 앨범 발매와 동시에 아이튠즈 월드와이드 케이팝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며 케이팝 돌풍의 중심으로 올라선 에이스. 이 판을 뒤엎을 최고의 아이라이너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멤버들의 눈매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점수를 주게 될 겁니다. 평소 같을 때는 눈이 좀 쌍꺼풀이 얇고 되게 속상한 커플로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눈이 지금 쌍꺼풀이 좀 진해져 있어요. 이게 좀 피곤하거나 잠을 많이 못 자면은 좀 이렇게 많이 되거든요. 제가 아이라이너를 정말 많이 쓰는데 일단은 양쪽 눈매가 조금 많이 달라가지고 이제 그거를 맞추는 용도로도 많이 쓰기도 하고 제가 보시다시피 눈꼬리가 조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눈이 보면 이렇게 또렷하게 떴을 때 무쌍처럼 볼 수 있지만 속쌍꺼풀이 있는 눈이고요. 아이라이너 포함해서 다른 눈화장 했을 때도 눈이 제일 멤버들에서 잘 안 지워지는 멤버예요. 그래서 뭐 지워지거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 아이라이너를 그리는 모양대로 눈의 생김새나 인상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많이 웃고 눈매 자체가 살짝 계속 내려가는 편이었다 보니까 많이 좀 번져서 좀 그 번지지 않는 아이라이너를 좀 많이 찾아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목구비가 사실 친구들에 비해 조금 뚜렷한 편이어서 눈 화장을 많이 안 하는데 이제 또 퍼포먼스가 강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잘 발려요. 확실히 잘 발리고 바를 때 되게 날렵하게 발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딱 발랐을 때 액이 끊기지 않고 끝까지 쭉 나옵니다. 바르는 부분까지. 와우. 되게 다른 제품들보다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 원래 약간 펜슬이라고 하나요? 약간 그런 거는 하다 보면 그냥 가끔 약간 따갑거나 약간 아플 때가 있는데 저는 지금 한 줄도 올랐는데 이미 다 끝나있네요. 부드럽습니다. 근데 이 거는 뭐예요? 이거 섀도우처럼 스머징 할 때 쓰는 그거예요. 이거 진짜 얇네요. 1mm에서 한 1.5m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확실히 좀 이제 얇다 보니까 두꺼운 거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잘 좀 세심하게 잘 발리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원래는 제가 브라운 색상으로 아이라인을 그렸었는데 블랙으로 한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뚜렷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니까 좀 그래도 얼굴이 좀 뚜렷해 보이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레오리 브러쉬가 약간 눈꼬리를 이렇게 그리기에 굉장히 적합한 것 같아요. 단단해가지고 이게 또 그리기에 너무 쉽고 또 잘 그려져서 모양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제 무대에 서게 되면은 이제 컨셉에 맞게 다양하게 이제 그리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자유롭게 잘 그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가 우승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4번 우승이지. 4번. 그래도 1번이 괜히 1번이. 제가 고른 5번이 1등할 겁니다. 자, 오늘 새벽 5시 30분부터 메이크업을 시작했는데 벌써 오후 3시가 지난 시점입니다. 멤버들이 바른 아이라인이 건재할지 궁금한데요. 전혀 번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대 뒤에서도 즐기고 있는 모습들이네요. 어떤 멤버가 선택한 아이라이너가 1등을 하게 될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끝까지 긴장하시고요. 이쯤에서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끝났습니다. 멤버들이 땀으로 샤워를 했네요. 과연 아이라이너가 남아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리 일단 택시 올까요? 네. 잠깐 갈까요? 와. 이번에는 지속력과 방수력 부분을 함께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거 1번은 모양이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렸을 때 모양이 전혀 변함이 없었고 일단 뭐 지속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오 진짜네요. 라인의 모양이 네, 네. 똑같아요 지금. 오늘 저를 한번 잘 봤어요. 춤 열심히 안 췄어요? 정말 생지에 좀 우선 저는 메인 또 퍼포먼스로서 땀을 제일 많이 흘리는 만큼 워터프루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와우씨는 뭐 전혀 없어졌고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있네. 전체적으로 오늘 솔직히 진짜
근래에 들어서 무대를 가장 많이 했는데 이 정도 살아남은 거예요. 그치, 맞아. 뭐 지성렬, 뭐 방수 뭐 다 좋은데 저는 그냥 라인을 그렸을 때 자연스러운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유독 제가 좀 더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3번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게 속상 커플이다 보니까 눈이 눕거나 번지죠. 땀 때문에 이렇게 번지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어떤 아이라이너를 써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진짜 좋았어요. 아, 오케이. 저는 골랐습니다. 3번. 근데 찬이는 원래 인지력이 좋은 편이어서 전 준이. 1번. 오늘 저 진짜 난리 나거든요. 네, 오늘 진짜 난리 나는데. 진짜 난리 나. 오늘은 뭐 전혀 그런 게 없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점수표를 공개합니다. 멤버들이 써본 점수와 에디터가 준 점수를 합친 결과입니다. 먼저 병관이 유독 처음부터 부드럽게 발린다고 대답했던 이번 제품 발림성 1위를 차지했는데요. 디올의 디올쇼 24아워 스틸러였습니다. 크림 타입의 아이라이너를 바르기 쉬운 형태로 만든 제품인데요. 에이스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브라운 컬러라고 칭찬했어요. 발색력 부문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고요. 이어서 세밀성 부문, 3번과 5번이 동점인데요. 두 가지의 세밀함이 포인트가 좀 달라요. 3번이 얇게 그려지는 것에 초점을 둔 세밀성이 있다면 5번은 붓펜처럼 탄탄해서 그리기가 쉽다는 것에 점수를 받았어요. 아이라인을 보일 듯 말 듯 그리고 싶다면 3번을, 다양한 형태로 소화하고 싶다면 5번을 추천합니다. 3번은 네이처 리퍼블릭의 극세사 슬림핏 아이라이너였고요. 5번은 스틸라의 스테이 올데이 워터프루프 리퀴드 아이라이너입니다. 이 제품은 특히 빨리 마르는 게 특징이니까 초보자가 그리기 쉬울 겁니다. 자, 방수력 부문에서는 1번과 4번이 치열하게 경합을 펼쳤는데요. 속상 커플에 덮이는 눈에도 살아남았던 4번은 맥의 리퀴드 라스트 24아워 워터프루프 라이너였습니다. 아이라이너계의 레전드 중에 하나죠. 자, 마지막으로 최종 1위를 발표하겠습니다. 발색력, 지속력, 방수력 무려 3가지 부문에서 만점을 받은 1번. 축구선수로 치면 3개의 심장 멀티플레이어인데요. 에스쁘아의 노머징 프러쉬 라이너입니다. 에이스 준의 눈이 평소에 잘 번지는 걸 옆에서 봤던 멤버들이 선택한 에스쁘아의 노머징 브러쉬 라이너가 오늘의 뷰티올림픽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월등했죠. 날렵하고 부드럽고 얇게 그리기 좋은 데다 지워지지 않는 아이라이너를 찾고 계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에스쁘아의 노머징 브러쉬 라이너입니다. 한 번 이렇게 그리기 시작하면 끊기지가 않아요. 살짝 진짜 붓처럼, 붓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게 힘을 좀 주면 두껍게도 그리고 힘을 살짝 주면 얇게도. 부드러운 발색력과 오묘한 브라운 컬러의 완벽한 조화가 돋보였죠. 디올의 디올쇼 24아워 스틸러였어요. 보시다시피 오! 와, 너무 예뻐요 이게. 색깔이 초극세사 젤 타입 슬림 펜슬. 번지지 않는 건 물론 세밀하게 그릴 수 있는 네이처 리퍼블릭의 극세사 슬림핏 아이라이너입니다. 젤 타입이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속력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지속력 갑! 더핀 쌍꺼풀에서도 제 실력 발휘했죠. 맥의 리퀴드 라스트 24아워 워터프루프 라이너입니다. 유지력이 되게 좋은 느낌이에요. 진짜. 제가 좋은 건 둔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좀 체감할 정도로 이 끝에서 약간 잘 번질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잘 안 번지더라고요. 그리는 대로 그려지죠. 초보자에게 강력 추천하는 스틸라의 스테이 올데이 워터프루프 리퀴드 아이라이너입니다. 이게 딱딱하다 보니까 구부러지지 않을 수 있어요. 구부러지지 않고 스틸라 바로 이 제품이 블라인드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원로에서 소비자들에게 1위를 한 제품. 아 진짜요? 콘테스트. 네, 지금까지 에이스와 함께한 얼루어 뷰티 올림픽이었고요. 얼루어 유튜브 채널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까지.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에이스의 도깨비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에이스의 호접지몽 컴백은 일취월장과 괄목상대의 나날이죠. 얼루어도 응원합니다. 아 여러분, 뷰티 아이템의 실력을 비교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달아주세요. 얼루어 뷰티 올림픽이 비교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굿바이.